2018년 1월 21일 1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난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지역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주보에 들어갈 예배 및 광고 자료는 화요일까지 부속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회 행정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사무 신방이 2월 14일 수요일까지 실시됩니다. 교구별로 신앙 점검 철저히 하고 믿음의 전진함으로 2018년 승리하는 지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선교국 원례회는 국내 해외 선교회 연합으로 드립니다. 제13회 중부연회 교회학교 찬양제가 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대표로 지저스 인팀이 출전을 합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바랍니다. 청양숭이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시설 관리에 열정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전형과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신천임원 개인 사진 촬영이 1월 21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층 사무국에서 있습니다. 신천임원께서는 모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꽃꽂이 선교회에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역에 동참할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가꾸는 일에 헌신하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연합여선교회 연합임원 및 64부 회장단 원례회가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신천권사 환영회 및 권사회 원례회가 1월 28일 주일 4부 예배 후 로뎀나무홀에서 있습니다. 조촐한 만찬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신천권사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느헤미야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의료인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김국진 권사, 문수진 집사께서 경정 진급 시험에 합격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성현모 권사, 정웅희 집사의 차남 성건 군과 조한솔 양의 2월 3일 토요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윤상영 권사께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수여하는 2017년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하여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최장영 권사, 남은성 권사의 장녀 최인영 양과 엄형창 군의 결혼식이 1월 27일 토요일 낮 12시 체림 웨딩홀 6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이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일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